그러면 이제 우리 미국 주식에 미친다 미주미 이항영 대표님 모시는 시간이 됐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승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한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좀 지내셨죠? 네. 자, 미국 주식은 한주 동안 잘 지냈나 모르겠습니다. 미국 어떻게? 주식은 뭐 꾸준하게 잘 유지되고 있고요. 네. 물론 종목별로 그리고 섹터별로 좀 엇갈리는 건 분명히 있겠죠. 주식시장은 뭐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니까 움직이면 있지만 시장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수 따로, 시장 따로, 종목 따로 좀 다들 종목이 생각이 좀좀 따로 해야 다르시잖아요. 되죠. 요즘 요즘 또 어제 AMC 오늘 뭐 그거 좀또 밈스탁이 또 다시 또 난리 그러니까 나면서 말이에요. 또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 지금 우리 판 왔다라고 전 세계에서 이런 사람들 같이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분 계실 것 AMC가 뭐그 극장 그거였나요? 극장. 예. 극장 제일 큰 생이. 데지. 이게 게임스탑이 먼저였고 그다음에 AMC가 하면서 밈스탁을 해갖고 레딧에서 이거 한번 해보자 하면서 공매도 뭐 거꾸로 가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웬만한 동네 가면 AMC 하나씩 다 있죠. CGV 같은 그런 그렇지. 느낌인 그런 거죠. 거죠. 작년 11월, 12월, 10월만 하더라도 이 회사가 뱅크럽시 가지 않느냐 우려가 얘기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살아났고 올해 들어서는 제일 많이 올라간 미국 주식 중에 하나로 지금 나올 것 같고요. 네. 웬만큼 폭락하지 않으면 연말까지 그 기록 유지될 가능성이 예. 있고 탑10 클래스에 있을 것 같고요. 네. 여하튼 오늘도 어제랑 거의 비슷합니다. 3대 지수가 조금 올랐지만 보합이라고 설명드리는 게 솔직히 맞을 것 같고요. 다만 특징은 어저께랑 오늘 똑같은 게 있습니다. 어저께도 유가가 급등했고요. 오늘도 유가가 한1.6% 올라가면서 텍사스 이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69달러에 임박했습니다. 그리고 브렌트는 뭐 71, 72달러 하면서 지금 텍사스 이후 기준으로 보면 지금 2년 만에 최고가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 메모리얼 데이로 지금 휘발유 가격은 3.5달러 뭐 평균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갤런당 네, 갤런이죠. 그리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뭐 4달러 넘어서는 아 많아서 일부에서는 지금 5달러도 갈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까지 그거 나오거든요. 엄청 비싼 건데 엄청 비싼 거죠. 그죠? 나 기름 넣을 때 네. 그래서 그 비싼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어찌되었건 유가가 에너지 원유가 올라가면서 어제도 에너지 섹터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네. 오늘도 11개 섹터 중에서 에너지 섹터가 제일 많이 올라간 네. 것이 큰 틀에서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에너지 섹터는 이제 우리가 보통 분들이 아는 거, 저도 마찬가지만 쉽게 아는 것은 엑소모빌이나 쉐브론 이 정도 알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주유소 이름 있는 건 알지 그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정유회사 그 안에 들어가고 뭐 파이프 회사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엑소모빌 같은 경우가 이제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노리는 거가 되겠고요. 에너지 섹터를 한꺼번에 사는 ETF가 있습니다. XLE라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52주 신고가. E, XLE 에너지의 E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아. 52주 신고가 가는 흐름을 보인 것이 네. 큰 틀에서의 하나의 얘기가 되겠고요. 또 하나로 보면 섹터로 보면 이제 금융주가 이제 사상 최고 가는 거는 뭐 오늘도 JP 모건 골드만삭스가 제가 확인은 다 정확히는 안 했지만 사상 최고가일 겁니다, 오늘이요. 그러면서 이제 금융주가 사상 최고가는 뭐 당연한데 또 당연. 뭐 어쩌면 당연하죠. 금리가 올라간다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금리가 또 최근에 잘안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거 기대가 포텐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거거든요. 역설적으로 보면 또 하나가 지금 보면 그 최근 들어서 이제 외부에 나갔던 것들 사람들이 다시 이제 도심으로 오면서 다시 사무실을 복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찌됐건 사무실에 대한 우리 이름 뭡니까 공실률이라고 하나요? 공실률이 좀 낮아진다 달라지고, 그러죠? 역설이 반대로 낮아지는 거가 되겠고요.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뉴욕시티 같은 경우는 뉴욕 맨하탄의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좀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신규 계약, 렌트 신규 계약이 지금 또 사상 최대 수준, 건수로. 아, 그러니까 네. 많이 회복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모든, 그러니까 다양한 렌트 있지만 그런 걸 포함한 수많은 렌트를 갖고 뭐 월세로 표현하건 분기세를 얘기하건 연세로 얘기하건 장기건 단기건 모아놓은 모든 리트가 리츠 ETF라고 있잖아요. 리츠, 네, 네. 리츠는 사실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2016년 전까지는 독립 섹터가 아니었는데 그때 금융에서 독립됐습니다. 금융에서 독립해서 그때 처음으로 리츠가 11개 섹터에 이제 그 중에 하나로 독립선언을 한 거거든요. 네, 그렇군요. 예. 그래갖고 리츠는 예전부터 있던 수많은 리츠를 다 다룬 거가 ETF가 VNQ라고 있습니다. 뱅가드에 사는 건데 오늘은 이제 사상 최고가입니다, 지금은. 또 사상체. 네, 사상 최고가를 갖고 네. 있는데 어찌 보면 이거는 그 우리가 사실 우리가 저는 이제 부동산은 뭐 하나도 해본 적도 그냥 모르는데 일단 부동산은 이제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물건도 봐야 되고 그 기간도 봐야 되고 다 복잡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사업 그 안에 또 있는데 가장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여주 있죠, 여주요. 아, 아울렛. 여주나 파주에 뭐 아울렛들 있잖아요. 네네. 부산 쪽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울렛 같은 경우가 직접 하는 거, 직접 뭐 그들이 하는 그걸 다 빌려주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빵 빌려주고 월세하고. 작년에는 사람이 안 갔고 대부분이 우리가 아울렛도 지방에도 갔지만 해외 갈 때도 많이 가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리고 해외 보면 공항 옆에 항상 아울렛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런 것들이 작년에 워낙 안 됐고 안 되니까 이제 월세도 못 받던 거 참 떨어져 있던 것이 대표 중에 이제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입니다. 그게 이제 그 저 지금 파주나 거기서 하는 게 사이먼 프로퍼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업하는 거죠. 정식 이름이 어떻게 돼 있나 오늘 자세가 뭐 홈페이지 저도 한번 들어가 봤더니 신세계 사이먼 뭐 그룹 이렇게 써 있어요. 뭐 이름 자체가 합작에서 합작. 예, 예. 아. 그리고 화면에 이제 그 딱 써 있으면 왼쪽에 보면 제목이 신세계 사이먼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요. 그 다음 화면에 그 다음 화면인데 네. 주시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서너 개 있겠고 이게 미국에도 엄청 많이 저기 뉴욕 가면 한국 분들 꼭 가는 우드베리 거기 아닙니까 저게? 네, 뭐 거긴 제가 네? 모르겠는데 우드베리라고. 우드베리. 네. 그리고 지금 그림 보시면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미국은 이제 주별로 세일즈 텍스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워싱턴 아래 있는 쪽 캘리포니아 위에 있는 쪽에 거기가 이제 그 세일즈 텍스 없으니까 딱 보면 주 경계선 항상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게 다 포함돼 있는 것들인데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입니다. 대표주 그냥 쉽게 얘기하면 맞아요.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이 오늘 이제 52조 최고가에 갑니다. 근데 네. 교수님 지금 저기 저 채팅창에 네. 사상 최고가 4채래요 지금 닉네임이 4채. 주가 떨어지면 어떡하려고요? 사상 최고가 갈 걸 좀 알려달랍니다. 사상 최고가는 언제 가는지 딱 알려드릴까요? 진짜 질문이 나왔으니까. 네. 사상 최고가는 미국 쪽에서는 사상 최고가 주식을 살 때 나는 가능성이 훨씬 크죠. 역설적으로 올라가는 게 계속 올라간다. 네, 그게 올라가는 게 항상 네. 강한 거라고 보시면. 그래서 지금 우리 교수님을 사채업자라고 부르는 분들이 계세요. 사채업자. 아, 그건 좀 심하죠. 네. 맨날 어떻게 사상 최고가냐. 네, 그건 그렇고요. 아, 근데 그 지금 네. 세일즈 텍스는 되게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의류 같은 거에 보면 네. 한 4% 세일즈 텍스가 있는데 뉴저지는 의류에 대해서는 제가 있을 때는 없어요. 노텍스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네, 맞아요. 그 경계에 있는 거지. 네. 뉴욕과 뉴저지 경계에 가서 네. 그걸 하는 거란 말이죠. 네. 아, 그런 거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분위기를 말씀드린 거를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네. 연방이나 주나 이제 시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중앙 정부에서 하는 거 있고 뭐 시에서도 되고 지방 정부에서 우리나라 자꾸 백신 맞으라고 막 이것저것 하잖아요. 우리나라 기껏 하는 거가 이제 가족 세서 모일 때 사람 빼주겠다. 아니면 이제 공원에서 할인해주겠다 이런 거 하잖아요. 지금 극장 뭐 할인 뭐 이런 거 하겠죠.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이고 미국 이제 7월 4일 날 이제 독립기념을 선보한다 하자는 거잖아요. 네. 그 코로나19로부터요. 그런데 이제 보면 일부에서는 대학생 등록금을 면제해준다거나 네. 그러니까 누구나 다른 게 아니라 로또를 하겠죠. 특별히 이 사람들만 되고 로또를 발행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네. CBS에서는 오늘 이런 걸 했어요. 추첨을 통해서 미국 사람들 꿈에 한 번은 평생 한번 가보고 싶은 거 아닙니까? 슈퍼볼 네. 입장권이라든가 크루즈 티켓 같은 걸 제공한다는 얘기하는데 네네네. 제가 오늘 이 사진 하나가 이게 끝난다고 했어요. 지금 설명드릴 거가. 어떤 겁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맥주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영구 얘기하고 맥주가 뭐 보스턴 비언 많이 얘기했고 네. 아 이거 안 맞아서 많이 마셔야 돼요. 그래서 백몇 잔을 마셔야 돼요. 이게 기억나시죠? 그렇죠.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한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63%가 지금 최소 한 번 이상 백신 접종했거든요. 네. 미국 사람이요. 네. 7월 4일까지요. 70%를 돌파하면 네. 그러니까 주별로 약간 다릅니다. 맥주 마실 수 있는 나이가. 네. 그러니까 공평하게 되기 때문에 20일상 미국 성인에게 공짜 맥주 쏜다고 합니다. 야, 이제 뭐 대통령이 얘기가 get a shot, have a beer예요. 이거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거거든요. 대박이다. 제가 이거 하나로 이런 약속 미국이 저런 이게 저는 지난번에 우리가 영국 사람들이 맥주를 마셔서 우리 펍을 살리자 그런 거랑 네. 같은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야, 우리도 뭐 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되면은 막걸리 한 잔씩 쏩니다. 뭐 3%에서요? 우리가 어떻게 쏩니까? 지금 정부에서 나라님도 못하는 거를 3%에서는 무슨 강의를 쏘거나 그러시면 되죠. 아. 네, 그런 거 하나 막 기획 그냥 아니면 되고 백신 접종 몇 퍼센트 이상이면 아니 저건 뭐 세금으로 쏘는 거예요, 저거? 아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쏘는 메이커는 브랜드는 버드와이저입니다. 버드와이저라며. 네, 그래서 에너이저 부시 인베브고요. 네. 심벌은 그냥 버드인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버드만 쏴 왜? 네? 왜 버드? 아니 그래서 모르죠. 얘네가 돈을 쏘는지 뭐 비딩을 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아. 그렇지만 무료로 쏘는지 아무도 무료로 쏠만도 하죠 뭐. 그러니까 네. 얘네가. 네, 하여튼 52주 신고가 나타난 거는 그냥 네. 재미삼아라도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네.
미국 시장이 어찌됐건 강하잖아요 지금은. 그걸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강한 이유가 있다. 네,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올해 들어서요 S&P500이 13.5% 올라왔습니다. 어제까지요.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이게 북미가 이럴 때 그 표현할 때 구분할 때 미국과 캐나다를 북미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선진국 얘기 우리가 얘기할 때는 북미를 제외한 선진국을 따로 표현하는 그런 구분이 있어요. 유럽. 예, 거기에는 유럽이 들어가고 호주가 들어가고 일본이 들어갑니다. 거기에는요. 쉽게 얘기해서 그게 이제 10.6%가 올라갔고요. 이머징 마켓은 아쉽게도 한 7.8% 정도 올랐어요. 상대적. 근데 이머징 마켓 뭐라는 게 아니라 작년에 워낙 더 강했어요. 중국 때문에 한국이 네. 있어갖고. 근데 이 차이가 딱 뭐냐. 딱 보면 이겁니다. 제가 오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그림을 겨우 찾아왔는데 이런 걸 찾다가 선진국과 이머징 국가의 백신 접종률의 차이를 보시면 돼요. 이 그림 아주 흥미로운 그림인데요. 보시는 방법은 오른쪽 있죠. 파란색 나오는 것이 그냥 선진국입니다. 선진국. 네. 왼쪽은 이머징 국가거든요. 그 당연히 X축은 1인당 GDP가 되겠고 오른쪽은 왼쪽은 Y축은 접종률인데 그 차이에서 지금 답이 나오고 있다. 네. 그 딱 차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은 이제 그 다음 그림은 미국과 EU와 한국의 백신 접종률인데 한국도 아직 이 기준에 따르면 한 16.3%가 나옵니다. 지금 한 번 이상 맞다. 네. 우리나라 발표는 약간 다른데 막 통계 일관성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16%인데 한국은 지금 빠른 속도로 높아지는 거로 지금 이쪽에서도 성과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한국도 마찬가지 전 세계에서 말이죠. 여러분들 여기 그림이 나오는 이 7개 국가가 2019년 4분기 GDP를 회복한 전 세계 유일한 7개 국가입니다. 위에 그림 7개가. 그래서 이런 쪽이 여기 보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들어가 있겠고요. 네. 지금 다른 나라 들어가 있지만 미국 들어가 있고 뭐 러시아도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지만 이런 거 좀 참고하시면서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메모리얼 데이의 미국 분위기를 수치를 같이 한번 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수치 많이 보셨을 겁니다. 6월 2일에 미국의 확진자 수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첫날 놀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백몇십 명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검사가 아예 안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의미가 없겠고요. 네. 그러니까 이 7일 평균 이런 게 보시면 지금 만 뭐 2만 명대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평균적으로 만 하루 일간 기준으로 만 7천 8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평균이 2만이 내려왔다 올랐다 얘기하는데 이 그림 보시면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사망자 수는 45%가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런 흐름이 되겠고요. 네, 저렇게 확진자가 확 주는 거는 그 테스트 숫자도 많이 줄었겠죠. 자기가 많이 줄었지만 그렇게 결코 많이 줄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그래. 여기 그림 보시면 작게 나오지만 이 그림의 왼쪽, 중간에 왼쪽 그림 있죠. 예. 많이 줄지도 않았어요. 아. 결코 많이 줄지 확진율이 줄어드는. 예, 그런 거죠. 확진율이 줄고 더 중요한 건 미국에선 더 치는 거가 사망자 수랑 병원의 입원자 수거든요. 예. 아주 급감하고 있죠 지금. 네, 그러니까 네, 이것은 네. 그만큼 확진 그 검사 그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효과 분명히 있다. 이거를 좀 보여주는 거 되겠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7월 4일 독립기념일 집단 면역을 확보로 목표하고 있겠고요. 근데 보여드리면 뭐 AMC도 뭐 관련됐는지 모르겠지만 뭐 당연히 관련되겠지만 영화 시장이 이제 극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하면서 영화의 박스오피스가 1억 달러가 나왔거든요. 그 팬데믹이 처음인데 이게 작년 2019년에는 2억 3천만 달러이기 때문에 아직 멀었지만. 이런 것들이 이런 걸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아직 멀었지만 포텐이 큰 것들과 작은 것들을 보셔야 돼요. 이거는 포텐이 큰 겁니다. 지금 영화 시장, 극장 시장은 네. 장기적으로 저는 뭐 극장이 별로 안 될 거라고 보고 좀 흥미가 없지만 지금 이 수치를 보면 그런 트렌드나 뉴스는 살아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다음은 공항 이용객인데요. 공항 이용객은 제일 최고 기록이 금요일 날입니다. 금요일 날 미국 금요일 날 진행하면 194만 명이 나왔는데 지금 그건 최고였고요. 지금 그 금토 일 월 4일 동안의 평균이 178만 명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못 가고 있죠. 물론 한참 때에 네,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는 6배 났지만 한참 때에 비해서는 22%가 아직 그렇죠. 부족하니까 여전히 포텐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예. 되고요. 네. 다음은 이제 CNN에서 보인 그 지난 주말 모습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보는 이제 메모리얼 데이는 상당히 부정적인 게 많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부산 해운대에서 일탈하는 미군들 보여줬죠.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를 보면 미국 사람 즐기는 거지만 거기서 자동차 경주하는데 그냥 사람들 너무 10만 명 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걱정하는 목소리를 보여줬지만 미국의 분위기 물론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미국이 그리는 그런 뉴스는 저는 별로 못 봤습니다. 솔직히 미국 뉴스는 상당히 아름다운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아름답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이런 것들 그림 있죠. CNN에서 그림이 결혼하는 사진을 탑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처음으로 미군들이 어울린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특집으로 사진을 주로 그냥 이렇게 다 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렇게 아시다시피 글 위주지 사진을 많이 하는 잡지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진을 그냥 사진 작가를 동원해서 만들어 놨는데요. 위대한 미국의 재결합 이런 표현을 쓰면서 My God, we are back 하느님 뭐 우리가 다시 모였습니다 하면서 허그하고 악수하고 그리고 tables for 10이죠. 10명이 함께 먹는 식사 자리 이런 거를 얘기하는 그림들을 사진 쭉쭉쭉 나와 있거든요. 이게 미국의 현재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겠고요. 네. 그 몇 가지만 더 이제는 구체적인 수치. 지난주에 이제 소득 소비 지표 이번 주에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여러분들 쫙 그 포인트만 몇 가지만 잡아드리겠는데요. 네. 가장 핵심적인 최근의 소득과 소비 관련해서 이 첫 번째 그림 하나만 이해하시면 저는 다 본다고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마침 지난주에 이런 얘기했잖아요. 아메리칸의 스피릿이 살아난다. 쇼핑 스피릿 살아난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요.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위에 직선 있죠. 직선. 파란 진한 선은 소득입니다. 소득이요. 보이시죠? 네. 아래 떨어졌다가 조금씩 올라가는 거 있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처음으로 위에 올라간 거 있죠. 그게 소비입니다. 처음으로 소득보다 소비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많은 사람이 야 이거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 그러지만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저축이 늘어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축이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2조 4천억 달러가 더 늘어났습니다. 지금 어찌됐건 팬데믹 기간에 예상치보다 그걸 이제 소비할 수 있다는 것들 보셔야 되겠고요. 네. 다음 이제 어디에 주로 소비하냐는 건데 지금 이제 내구성 소비재가 값도 많이 올랐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사는 거가 되겠고요. 집을 새로 뭐 집을 새로 짓거나 팔면은 네, 네, 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집을 사가는 사람이 앞 그 냉장고도 새로 사고 TV 냉장고나 세탁기 새로 사지만 미국이나 선진국은 집을 짓는 사람이 새로 끼워놔야 되잖아요. 네, 빌트인이죠. 네, 빌트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들이 다 올라가거든요. 내구성 소비재의 소비가 늘어났는데 서비스는 아직 아닌데 서비스가 이제 막 시작되는 거예요. 서비스가. 네. 서비스라는 건 여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인데요. 서비스 매출을 여기서 이제 저는 나라들이 힌트를 얻을 수 있고 저는 힌트를 얻었는데요. 이걸 서비스 매출이 어디냐 하는 것인데요. 레스토랑은 100% 이미 넘어섰습니다. 2019년. 그러니까 보복 뭐라 그럴까? 보복 외식이라고 할까요? 네. 많이 갔는데 100%가 안 됐거나 한참 부족한 것이 치과 치료 있죠. 치과 서비스. 그러니까 덴탈이 예. 그러니까 80%, 85%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라고 하면 투명 교정하는 그런 것들이 상장된 게 있어요. 미국에서. 예. 그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보면 호텔이라든가 스포츠, 공원, 극장, 테마파크 이런 것들 있죠. 예. 이게 막 50%를 겨우 넘어섰거나 아직 안 간 거. 이런 쪽에서 포텐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예. 그 모든 것들이 나온 것이 지난주에부터 말씀드렸던 CNN 무디스에서는 백투노멀 인덱스가 지난주에 1%포인트가 또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게 전 여기에 답 있다. 그러니까 이런 쪽에 관심 가는 것들 여러분들 좀 스터디 해보시면서 네. 그런 쪽에 관심 갖고 아니면 뭐 그러니까 이제 저도 한번 말씀드린 게 뭐 우리는 사실 이제 백신이 최근 들어서 막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막 네. 인증 막 계속 올라오더라 페북에 네? 노쇼 한 거 예약된 거 많이 올리는데 사실 미국은 이런 분위기가 벌써 두 달 전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데 우리는 맞습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막 엄청 창궐할 때도 체감을 드렸지만 맞아요. 회복도 체감을 덜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의 한 달째 이런 사진 많이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 네, 거에 좀 있어요.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좀 행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전 진짜 좀 이해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인플레이션은 내가 너무 많이 고민들을 하시잖아요. 그 인플레이션 아이의 공포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아는 수준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건 뭐 인플레이션 하면 주식을 팔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네. 뭐 여러 개 하잖아요. 뭐 금융주를 사고 뭐 금을 사고 뭐 요즘 금 대신에 비트코인도 한 거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약간 우리나라랑 달리 미국은 이제 물가 연동 채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금년 이후만 보면 금융주가 역시 맞아요. 33.5% 많이 올랐고요. 네. 금은 이제 지금 많이 올랐죠. 연초 대비면 3.7%. 물가 연동대권을 많이들 얘기하지만 솔직히 저는 그건 기관 투자가들이 용이고 개인은 안 맞는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1% 올라갔거든요. 다만 이 모든 것들을 최근에 5년 동안 또 별의별 일 다 있었잖아요. 뭐 대통령도 바뀌고 그런 인플레이드 그 리세션 우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다 있었지만 5년 동안 이런 말씀드렸던 금이라든가요. S&P 500 지수라든가 물가 연동 채권 그리고 상품 ETF 금주 다 보면 다섯 개를 제가 5년치를 같이 그렸습니다. 같이 그렸더니 네. 역시
지수가 가장 무난한 수익이 난 거가 되겠고요. 지수보다 수익이 더 난 거는 금융주가 좀 더 났습니다. 금융주? 예.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순간순간 더 상대적으로 강할 수가 있겠지만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지수를 좀 꾸준히 갖고 가시라 이렇게 말하겠고요. 굳이 따지자면 금융주가 없으신 분은 금융주는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림 보여주세요. 네. 그 다음 그림인데 이 그림이죠. 이 네. 다음 그림이에요. 다음 그림이요. 아, 그래. 다섯 가지 그림인데 이 그림이거든요. 제일 위에 유독 올라가는 게 이제 상당 대부분의 경우가 지수를 이겼던 것이 금융주입니다. 물론 다 이긴 건 아니지만 마지막에 네. 이긴 적이 많았죠. 그리고 나머지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금이 됐건 뭐 상품이 됐건 뭐 됐건 그런 것들 순간적으로 더 갈 수 있겠지만 그러네요. 기본적으로 지수를 갖고 금융주를 갖고 나서 다른 것도 좀 해보시라. 네. 너무 시간에 너무 따지고 그런 내면은 제가 보기엔 별로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강단이 한번 정리 드렸고요. 네. 그 6월 미국 증시 잠깐 말씀드리면 그 이것까지 하면 오늘 끝날 것 같은데요. 통계적으로 보면 6월 달은 30년 최근 30년, 최근 20년, 최근 5년, 10년 모두 조금 부진했어요. 6월 달이? 예, 6월 달이 부진했던 것이 팩트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최근 5년, 10년, 20년에 1년 한 해에 그 다음 그림 보여주면 1년 한 해 동안에 지수를 다 그린 겁니다, 이게요. 제일 위에 강했던 것이 이제 최근 10년이 되겠고요. 그 다음이 5년, 아래가 20년인데 딱 그 박스 쳐놓은 거가 6월 한 달의 그림이거든요. 예. 약간 부진했어요. 약간 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 뭐 팔고 사고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지나고 나면 상대적으로 더 강했던 지역이 많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물론 팔고 다시 사도 되겠지만 팔았는데 주가 더 올라가면 짜증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이걸 딱 보신 느낌은 아, 지금 적극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좀 조금 갖고 계시면 여유 갖고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실적 전망도 진짜 엄청 빠른 속도로 상향되고 있거든요. 네. 누가 뭐래도 이익 전망이 올라가는 것을 이겨낼 장사는 없습니다. 지금 현실 미국 주식 시장이라는 것에서 네. 2분기 이익 전망이 63%까지 올라갔고요. 이익 전망 물론 기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올라갔고요. 관련해서 그럼 왜 이렇게 미국이 강한지는 주가 전망이 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는 제 얘기보다는 크레딧 스위스의 수석 애널리스트인 조나단 골럽이란 분이 한 얘기가 네.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CNBC에서 인터뷰한 걸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이분이 이제 지난달에 4,300에서 4,600으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4,300도 상당히 최고가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4,600을 올렸냐 물어봤더니 이 수석 투자 전략가, 그러니까 쉽게 우리나라로 보면 리서치 헤드인데요. 네. 이분이 한 얘기가 이겁니다. Earnings are getting better. 이익이 좋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점점 소리입니까? 좋아진다. 딱 그거 하나를 끝났습니다, 지금이요. 이렇게 유명하고 이렇게 능력있고 구루 같은 분들이 말하는 것 자체가 이익 전망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는 지금 월가의 평균이 2분기를 63%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네는 75% 올라간다고 합니다. 75% 이 사람 얘기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익 전망이 올라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틀림없을 것 같고요. 네. 올해 그리고 아마 연간 내년도 올라가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 좀 주식 너무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하지 마시고 네. 좀 중심을 좀 잘 잡으시고 포트폴리오 잘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Earnings are getting better. 그게 이분의 얘기입니다. 이분의. 그 말이 답니다 지금. 기업 이익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주가가 안 갈 수가 있겠느냐. 그 얘기를 그 사람이 한 겁니다. 네. 그 자, 그러면 또 미국 주식은 한번 그렇게 잘 전망하면서 오늘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와 함께 해주신 우리 미국 주식의 미스터 이양영 교수님. 아, 요즘에 또 방송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열심히 네. 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에서도 전문위원 하고 계시고 또 그 유튜브 채널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월가 워즈 빨리 만 명 돼야 되는데 아 만 명 안 돼서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지금요. 만 명을 만들어 주시죠 월가 워즈. 그런 걸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예. 눈치 주죠 그래도. 좋은 아 거기서 의리잖아요 의리 저희가. 네. 자 월가 워즈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이양용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이안나 연구원과 함께 이제 배터리 얘기 좀 하러 가겠습니다. 배터리.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항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